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본 강의는 어, 쟁점답안지, 쟁점답안지에서 TRS 키워드를 통해서 문정화시키고 각 쟁점별로 판례를 설명해주는 강의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통치행위 인정여부 쟁점 이름 꼭 안기하세요. 통치행위 인정여부 시험에서는 사법심사 가능성으로 물어볼 겁니다. TRS 단어 보겠어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고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 나왔다. TRS 단어 기억하세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사법심사 제한과 관련돼서 통칭위를 인정할 것이냐. 결국은 통칭위가 인정되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것이 원래는 통칭위의 개념의 필요성이었어요. 자 비상 겸에 관련해서는 어, 통치행위를 인정했고 서훈 취소와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를 판례가 부정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 테아레스 단어가 좀 복습하고 그리고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자 대통령령의 비상 겸 선포 행위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 바 있고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면 사법심사에서 제한 제안, 사법심사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죠. 서원 최소는 통치행위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유보원칙입니다.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해서는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해서는 어, 쟁점명은 법률요원칙 적용범위입니다. 법률요원칙 적용범위. 자, 시험에서 나올 때는 유보라는 단어는 근거라는 말로 나온다고 했어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행정작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쟁점 이름 기억하세요. 법률요원칙의 적용범위. TRS 단어입니다. 팔리는 TV 수신호사건에서 기본권 실현에 직접 관련되는 행위는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중요상 유보서를 취한 바 있다 기억하시고요. 밑에 판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요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리, 관련해서 견해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방송 소신요 사건에서 공동체 구성의,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는 중요상 유보서를 취한 바 있다. 자 다음입니다. 일반 원칙 중에서 비례 원칙은 항상 쟁점 제일 후반에 항상 씁니다. 답안지에 쓸 때는 의 정도로 써주면 좋아요. 비례 원칙이란 행령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내고 한다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이 시험에 나올 때선 비교 대상, 동일 사안에서 이런 동일자가 많이 나와요. 음, 요건이 중요한데 평등원칙은 동일 사안에서 차별이 존재할 때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 평등원칙에 난 불합리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동차합입니다. 두 문자 기억하세요. 동, 차, 합. 동일 사안에서 자,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고 합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이걸 가지고 사안포 소하면 됩니다. 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에요. 자, TRS 단어 보겠습니다. 동일 사안의 행정청이 동일 사안에 관해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는 관동이 일정한 관행이 존재할 것, 관행과 동일한 사안일 것. 그리고 그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즉,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인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 준칙이 있을 때 이런 관행이 필요하냐? 판례는 대프레이싱돼서 행정 관행에 이를 때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행정 관행서를 취한 바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동일 사안, 동일 견적 의의고요. 평등 원칙이 파생 원칙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동이, 관행, 관행과 동일상, 관행이 유발하지 않을 것. 이때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 칙이 있을 때 설레 필요성, 판례는 설레가 필요하다는, 특히 관행에 이르러야 된다는 행정관행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에 이르러야 된다.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신뢰보원칙입니다. 신뢰보원칙은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문 내용에서 신뢰보원칙이 쟁점이 될 때, 믿고 라는 단어가 나올 때 기억하라고 했어요. 믿고 그리고 변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법령이 개정됐을 때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화계학의 파생법리라는 거화계학이 신뢰법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거 실권도 신뢰법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거그 정도 알아두면 되죠 TRS 단어 보겠습니다 신뢰법원칙이 나오면 신뢰법원칙의 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을 써줍니다 판례로 쓸지 다설로 쓸지 그것만 결정하세요 그리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느냐인데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때 귀책사유란 두 번째 TRS 단어입니다. 어, 적극적 부정이 있거나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적극적 부정이라는 건 위조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이겁니다.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적견의 표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 위법 또는 부당하는 것을 고의 알았거나 중과실 어, 주임으로 현주 위반해서 알수 없었을 때 이때 이런 규책사에는 주관적 범위는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서 나왔던 것은 수임인인 건축사의 과실도 본인의 과실로 평가받는다는 거. 자 테레스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신뢰 원칙이 나오면 먼저 요건을 분석해서 씁니다. 아, 요건 공적 견해 표명 보가치는 신뢰 관계인의 조치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 손해가 발생하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만 판례는 소극적인 요건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난익을 해야지 않을 것을 판례는 소극적인 요건으로 하는데 다설에 따르면 예를 요 소극적인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가냐? 한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TRS 단어는 먼저 이런 요건을 쓰고 보호가치 는 신뢰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규칙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규칙사유란 이런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공적견의 표명의 위법 등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를? 공적견의 표명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런 실내법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할 때입니다. 법률적합성이란 뭐냐? 공법에요. 공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법률적합성 원칙은 공익과 연관 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내버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은 실내버원칙의 한계로서 논의가 되지만, 이 한계가 다썰때 이렇고요. 폴, 그 팔레에 따르면 소극적 요건이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법률적합성 원칙을 줄이면 합법성 원칙의 충돌인데, 뭘 우선할 것이냐? 팔레는 양자를 동일한 위치에 봐서, 이걸 동위설이라고 부르죠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내버 원칙의 위치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의 이익이 큰지로 판단한다는 이익 형량설을 취합니다. 이때 실례법 원칙은 개인의 실례 이익이니까 사익. 법률적합성 원칙은 공법에 적합해야 된다는니까 공익. 사익이 더 크면 실례법 원칙이 우선하는 거고요. 공익이 더 크면 법률적합성 원칙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실권의 법리입니다. 실권의 법리는 보세요. 개념은 권리가 실효된다는 얘기인데, 실권의 원리는, 실권의 법리는, 실내법 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것부터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내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기억하시고요. TRS 단어 보겠습니다. 실권이란 행정청의 취소권, 철회권의 실효,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건이 중요한데, 요건은 첫 번째, 암, 가능.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결국, 취소사유, 철회사유가 있음을 알고, 그런 취소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요건, 장기간 그러한 취소권 철회권을 불행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건은, 그런 행정청의 취소권 철회권의 불행사를 상대방이 신뢰하는 것이, 그 신뢰가,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TRS 단노 다시 보세요. 취소 철회 사유가 있으면 알고, 그런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그런데도 장기간 그런 취소권 철회권을 불행사하며, 그럼 불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걸로 3포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한 신뢰보호인데, 네. 자, 이건 변시에도 나왔네요. 목차를 기억해야 됩니다. TRS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처분식법주의, 소급표 금지원칙, 신뢰보, 목차를 기억하세요. 자, 신청시에 법이 있고, 처분시에 법이 있을 때, 처분식법주의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그 신법이 소급표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보통은 부진정소급위법만 나옵니다. 그런 부진정소급위법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클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까지 간다 기억하고요. 신뢰보호원칙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익형량을 해야 됩니다.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 앞에서 봤던 합법성 원칙의 충돌과 아주 유사한 사안이죠. 이때 어, 보호가치는 신뢰가 있느냐 신뢰의 보호정도와 관련해서 먼저 법령의 예측, 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웬만하면 인정된다 두 번째, 신뢰정도와 관련해서 국가에게 유인된 신뢰냐 또는 단순한 법률의 기여 활용에 불과하냐 만약에 국가에 유인된 신뢰라면 보호정도가 커지고요 그런데 단순한 법률의 기여 활용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보호정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목차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차를 기억하고 각목차에서 써야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부진정 소급위법의 한계 원리로서 신뢰보원칙 위반 여부에서 이익형량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익형량이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해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도 신뢰보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부정하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 신뢰법 원칙의 공적견의 표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사법에서 넘은 신의 성실 원칙은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진입이 돼야 됩니다. 개혁법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자, 신의 성실 원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TRS 단어 볼게요. 객신정.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객신정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관념. 이러한 신의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가 정의관념에 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하네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 법률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 위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법의 일반 원칙으로 얘기하고 절차법 사조의 근거가 있다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요건의 정도는 써주면 좋겠네요. 행정처의 일정한 행정적 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TRS 단어 볼게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 부당하게 결부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행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실질적 관련성과 관련해서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원인적 관련성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실 원인적 관련성은 가능하고 가능 또는 그것이 필요한 관계일 때 필요 목적적 관련성은 수권 목적 범위 내이냐로 따지는 건데 이 실질적 관련성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이란 조건이 붙었을 때.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함으로 해서 그런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원인적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조문에 수검 목적 범위 안에 이런 부관을 붙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목적적 관련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결부가 아닌 거죠. 그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이네요.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 TRS 단어 봅니다.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성질과 관련해서 그 행위의 성질과 관련해서 종이기입니다 종, 종속설, 이, 이익설, 기, 기속설. 어? 뭐가 기속돼요 종속설은요. 지배 종속 관계, 불평등 관계이면 공법 관계 아니면 사법 관계로 보는 거죠. 이익설은 그 이익이 공익이면 공법관계, 사익이면 사법관계입니다. 귀속설은요, 귀속설은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 중 귀속주체가 공권력의 담당자면 공법관계 아니면 사법관계를 보는 겁니다. 결국, 일면적 타당성만 있기 때문에 복수기준서를 취한다.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은 1차적으로 관련 법규, 2차적으로 행위성질과 관련해서 종이기, 종, 종속설, 이, 이익설, 귀, 귀속설 종이기, 귀가 종이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음에 복수기준서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성인데 공무수탁사인은 참조조문의 유의미탁규정이 있습니다. 유의미탁규정을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강론에서 배우는 어,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가 있다고 했어요. TRS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법적지위라고 써도 되겠어요. 제목을 행정주체성 또는 행정주체성 인정여부 또는 법적지위 첫 번째 TRS단입니다. 어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 자, 언제 행정 주체예요? 위탁받은 수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인 행정 주체이면서 대의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가 있다. 논의 실익은 어디에 있다? 피고적격에 있습니다. 행정 주체일 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피고가 되고 대의적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일 때는 항고 소송에 피고가 된다는 논의의 실익이 있다. 다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권의 독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이거는 답안지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검사 임용 거부 처분과 아주 유사한 사안을 낼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네요. TRS 단어 한번 볼게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권은 형식적 공권이다. 왜요? 내용이 없어요. 특정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 공권이고 독자성 인정 여부와 관, 관련해서 견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검사 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권의 개념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임용 거부처분에 관해서도 이게 무하자 재량인사청구권인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자, 행정개입청구권이 시험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죠. 행정개입청구권은요,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 적극적 공권입니다.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토커가 따라다녀요, 무서워요. 저좀 보해주세요. 이것도 행정개입청구권 요구하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이 막 앞에서, 어, 저, 저를 또 타다니는, 저를 보호해달라는 공권력 발동도 요구할 수 있지만, 혹은, 그 나쁜 사람 있죠. 저 사람 좀 제압해 주세요. 어, 옆집에서 고성방가를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전화 걸었어요. 그게 다행정개입 청구를 요구한 거예요. 아, 옆집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경찰한테 연락하면 경찰이 오죠. 그게 행정개입 청구를 행사한 겁니다. TRS 단어 한번 볼게요. 공권이기 때문에 강행박교성, 사익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인법 개선과 관련해서 재량이 용으로 수축돼서 개입 의무, 행정청의 개입 의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량 용 수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건이죠. 중대한 법익인 생신제. 기억해야 돼요. 생신제. 생신의 제사를 지낸다. 생신제. 생명신체 재상 등 중대한 법익에 급박한 위해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청의 두 번째 키워드예요.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으로 이런 위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세 번째 개인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위해저거가 불충분하다면 이때 행정청의 재량권은 영이 돼버려요. 그럼 뭐가 된다? 기속이 됩니다. 의무가 돼요. 그러면 개입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행정 개입 청권의 성립 요건, 강행법규성과 관련해서 개입부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 연수축기 중요하고 사익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량 연수축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 중대한 법인에 대한 급박한 위험. 행정청의 행정과 발동으로 위해제거가 가능하고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면 그러면 재량영으로 수축되면 개입 의무가 발생함으로 강행법규성 충족 사입보성 참조 조문 1조와 개선명령 발동에 관한 근거 조항에서 사입보성을 찾는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인데요 포괄적인 행정 주체는 포괄적 지배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복종의무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자 종류는 근영감사가 있어요. 근영감사 기억합니다. 근 근로관계죠. 공법상 근로관계 이거는 공무원일 겁니다. 다음 영 공법상 영조문 이용 관계인데 영조문은 대부분 국립대가 가장 대표적이죠. 감 특별감독 관계인데요. 여기는 공무수탁 사인이 해당될 겁니다. 공법상 사단 관계 이거는 공공조합입니다.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런 특별권력관계는요, 이건 통치행와 마찬가지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느냐의 논란인 있는데 어, 대부분은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부정성을 취하면서 특별행정법관계를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입니다. 그러면 사법심사는 전면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라는 말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재량의 여지가 좀 넓, 넓어질 수는 있겠네요. 자, 다음은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는 신고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만, 신청 이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먼저 TRS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첫 번째 키워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 행위에요. 어, 종류는요, 자기완결적인 공법행위도 있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도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일정한 법률관계가 완결되는 거예요. 자기완결적.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의 요건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라면 후속 처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면 행정청의 후속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있다면 사실행에 불과해지는 거죠. 다음. 민법 107조 2항 단서, 비즈니 의사표시 무효 규정인데 이것이 공법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느냐? TRS 단어 보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해서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비즈니 의사표시 무효 규정 107조, 민법 107조 1항 단서입니다. 이런 비진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공법관계에 준용될 수 있겠느냐? 준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비진의사표시 무효 이 부분은 의사주의 규정입니다. 의사를 중요시하는 의사주의 규정인데 어, 공법관계는 집단성, 정형성에 의해서 표시주의와 객관주의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주의 규정인 비진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법 107조이랑 단서가 아니라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단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여기 보세요. 단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기부터네요. 상대방이 표의제의 진위를 알았음을 알았거나 고의죠. 알수 있었을 때 과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한다는데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고의 과실, 주관적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진의아임을 뭐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본문으로 가면 유효가 돼 버립니다. 효력이 있다 유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공법행위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인데 이건 브리타로 대비하는데 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자, 이때 t 레스 단어 봅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판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면요. 강박이 강박은 보통 취소서입니다. 여기 나오죠. 민법 110조. 강박의 의사표시는 원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판례는 이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라면 후속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사인의 공법행위 의사표시의 취소처리는 처분 발급 전까지만 할수 있고, 처분이 발급되면 처분 자체를 다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쟁점이름은 어,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인데 판례만 그대로 써주세요. 판례는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면 후행처분도 위법하고 이때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사폐시하자는 취소처리를 할수 있지만 언제까지? 후행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취소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입니다. 신고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써줘야 돼요. TRS 첫 번째 단어. 나중에 보면요. 신고의 법적 성질의 처분성인데, 신고가 종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있습니다. 양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어, 1, TRS 단어 보세요.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를 해석합니다. 2차적으로는 입법자의 객관화된 입법 취지를 볼때 수리 의무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리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봅니다. 수리 의무 규정은 이런 말이에요. 조문에서 적법한 신고라면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또는 통지 규정은, 어, 신고를 접수하면 매, 뭐,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제해야 된다. 만약에 5일 내에 통제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보겠다 이겁니다. 자, 1차적으로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서 잘 보세요. TRS 첫 번째 단어. 1차적으로 관련법규를 해석하는데 관련법규에 신고규정에 수리의무규정이 있거나 수리업에 대한 통지 및 간주규정이 있으면 수필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예요. 없으면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고 그리고 이런 기준 외에 신고규정에 형식적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리적 형식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다면 자완.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 업부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인데 여기는 판례주로만 써주면 되겠네요. 판례는 이러한 일반적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로 법적 지휘 불안이 야기될 때그 법적 지휘 불안이 시벌 욕이 나오네요. 어 법적 지휘불안 이야기는 예를 들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일반적 건축신고 수리가 거부됐어요. 근데 건축을 개시하면 나중에 시정명령 철거명령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또는 음 건축법 111조에 따라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휘불안이 야기될 때 이런 법적 지휘불안을 제거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는 일반적 건축 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만 적어 끼써 주면 돼요. 판례는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의 경우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그러면 시벌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처분 개념 관련해서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갔네요 판례 키워드를 다 써줬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에 수리급의초 처분서인데 이판례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에서는 첫 번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 최근 용으로 따지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봤다는거두 번째 의제되는 개발행,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주된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게 실체집중부정이죠 실체집중부정 판례가 실체집중부정서를 취했다는 건데 이거는 뒤에 행정절차법 뒤에 어, 인허가의제제도 복합민원절차에서 나옵니다 그럼 TRS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TRS 첫 번째 단어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여기에서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신고는 판례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받았으며두 번째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준법위행위자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 긍정이 되는 거죠. 다음. 자, 여기도 판례만 한번 볼까요? 판례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를 수리를 필요한 신고로 보고 의제된 인허가 요건 미비시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 입니다. 처분성은 긍정했다는 거. 인허가 의제, 인허가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도 돼요. 뭘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판례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를 수리할 필요하는 신고로 보고,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구를 못 갖춘 경우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승계 신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봅니다. 그리고 수리가요?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되죠. 그리고 이때 양도인의 법적 지휘와 관련해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본바 있다. 지휘승계 신고 규정 여기도 한번 보세요. 신고해야 하고 수리업을 통지해야 하고 그때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을 본다. 지금 보니까요. 어, 수리업에 대한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죠. 따라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게다가 성질로 보더라도 어, 지휘승계 신고는 양도인의 법적지휘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의 법적 지위를 창설합니다. 수리업으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뭐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는 지위 승계 신고 수리의 첨예성을 긍정하고 이러한 수리는 양도인에게 침익적 효과, 뭐예요? 양수인에게 지위가 넘어오니까 본인의 영업자의 지위가 소멸하죠. 따라서 사전통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 공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의 재판 관한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공포상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권 성질이 사건이냐 공권이냐 판례. 판례는 일관되게 민사송으로 처리하니까 사건설을 취하는 걸로 봅니다. T.R.S. 단어 볼까요? 판례는 일관되게 민사송으로 처리함으로 사건설 을 취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입니다.